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2023년도 우리가 중등임용고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블록도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드라마도 재밌는 거 하네요. 자, 언제 방금 우리가 좀 전에 했죠. 교과서 읽으면서 했는데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지금 보세요. 여기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세요. 자, 건축 재료였죠. 건축 재료. 건축 재료에서 자, 몇 페이지? 그냥 한번 풀게요. 199페이지. 나중에 정리는 나중에 하세요. 지금 정리가 팔 아픕니다. 자, 1번. 그냥, 뭐, 중요한 건 아니니까, 글자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1번이 하지 마. 그냥 할게요. 자, 건축. 건축. 왜 이러지? 건축 재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. 자, 몇 페이지? 199페이지. 이런 식으로. 또 띄우고. 넣으세요. 오늘 했던 거.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건축 재료의 변천. 그러면 되겠네. 건축 재료의 변천. 몇 페이지? 페이지 203페이지. 띄우고 그냥 치세요.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성질. 여기에 뭐 역학적, 그 다음에 물리, 환경. 맞죠? 페이지 203페이지. 선생님 생각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. 이게. 그러면 밑줄 안 긋고 또뭐 다른 색으로 한다든지. 제 생각 그래요. 예. 왜냐면 문제 난이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기출했던 거 비교를 하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그 다음에 학습지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분류. 건축 재료의 분류. 몇 페이지? 페이지 209. 잘안 보이게 다 지나겠어. 띄우고. 건축 재료의 요구된 성질. 아이고, 시험 문제 맨날 냈죠, 우리가. 건축 재료의 요구되는 성질. 페이지 210. 그 다음에 목재. 각 재료별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통으로 할게요. 각 재료별. 뭐랬죠? 목재. 그 다음에, 골재, 석재 필요 없다. 이거는 돌덩이에요. 시멘트, 콘크리트. 시멘트, 콘크리트. 장단점. 아, 특징을 할게요, 특징. 특징에 장단점을 쓰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211페이지. 그 다음에 함수율에 따른 목재의 상태. 페이지 211페이지.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법. 이거 시험에 나왔어, 진짜. 제가 맞췄다니까. 제조법. 페이지 석고가 나왔거든. 이번에는 소성 클링커 뭐 나오겠지. 그 다음에 콘크리트 성질과 강도 또 내놨어요. 콘크리트 성질과 강도 페이지 몇 페이지? 215. 끝. 끝났네. 자,
컨트롤 X. 자,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걸 정리를 했잖아? 그러면 어떻게 하냐? A4 용지에다가 A4 용지를 설명할게요. 일단 여기다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있죠? 여기는 한번 책을 다 찾아볼 겁니다. 시험 문제라는 거. 아시겠죠? 그리고 난 다음에 아, 이거 나오겠다. 저거 나오겠다. 난이도는 재료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다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찍지 마세요. 지금은 그냥 다 공부하셔야 돼요. 이걸 적으세요. 필기하세요. 발 아프다 하지 말고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 하나, 자, 건축 재료 가치의 특성. 오늘 이 교과서 있습니다. 교과서 있습니다. 자, 건축 재료가 갖춰야 할 특성, 건축 재료 변천, 건축 재료 성질, 역학적 성질. 그럼 뭐다? 탄성, 소성, 뭐 점성 있죠? 건축 재료를 분리할 때 어떻게 분리한다? 그런 것들. 건축에 요구되는 성질, 요소마다. 그 다음에 각 재료별 목재 특징들. 함수에 따른 목재 상태, 시멘트 재질 버러스.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. 정리만 하세요.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를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직접 학생들 앞에 수업을 할때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어떤 친구 왔는데, 선생님 저 임용고시 학기인데 시험 또 쳐도 돼요? 치세요. 예, 치야지. 그 여러분들 권리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시험 많이 뽑습니다. 아마 학교에서 대거 이동할 거예요. 일단은 자기가 살고부터 봅니다. 집 근처에서 살면 제일 낫겠죠? 예. 어쨌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이상 오늘은 건축 일반에서 건축 재료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. 2022년 4월 9일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주말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